자, 오늘 플레이해볼 시나리오는 190년 반동탁연합이고요. 누구로 할까 굉장히 고심을 해봤는데 초선을 해서 이제 동탁, 여포, 왕륜의 목을 싹 다 치는 플레이를 해볼까, 아니면 그냥 뭐 무난하게 여포로 갈까, 아니면 뭐 이제 중원이 동탁의 전횡에 의해서 혼란할 동안 남만이 그냥 중국을 삼켜버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볼까,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는데, 네, 그래도 뭐 좀 무난하게 가기로 했어요. 송견입니다. 이제 엠파이어스에 와서 공식적으로 네 발의안이 되셨고, 어쨌거나 이때 아니면 정말 볼일 없을 거예요. 지금이라도 한번 내가 챙겨줘야 사람들 기억에 좀 남지. 응? 앞으로 지금 시나리오 지나면 뭐 언제 볼 수 있겠어. 여기 지나면 그냥 바로 삭제인데. 네, 어쨌거나 오늘은 네 오나라입니다. 손문대. 자, 우리의 손문대님. 자는 문대, 손자의 후예라 불리는 영걸로 수적 퇴치를 통해 명성을 쌓았으며 황건적 토벌에서 활약하던 중 네 넘어갔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오프닝. 관과 의용군의 화력으로 태평도의 교주 장각은 쓰러졌다. 이로써 황건적의 나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. 그러나 세상의 혼란은 멈추지 않았다. 수도 낙양에서는 십상시 등 상관과 황제의 외척이 대립. 외척의 편에 선 원소는 궁중에 난입해 십상시를 포벌했다. 이 소동을 틈타 낙양에 입성한 자는 서량의 후족 동탁. 동탁은 황제의 신병을 주고 퇴위에 올라 권력을 독점. 그 복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. 제후들은 이에 강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. 실제로 이때 송견은 원술의 부장 취급이라 저 18로 제후인가? 뭐 그런 데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죠. 그냥 제후의 부하 중에 하나. 자, 어쨌거나 우리 송견님, 일단 그래도 이 삼국지 시리즈 이런 데서는 항상 이제 본인이 군주이기 때문에 네 첫 출발은 상큼하게 본인이 이제 군주 위치에 서서 황기를 맞이하는군요. 역시 한당 이런 친구는 못 나오지. そこまで言われては露骨に鞭打って働くしかありませんな。 장군 황계. 뭐 송견으로 원수를 죽여버리라고? 네, 안타깝지만 그래도 호로간 전투까지는 봐야지. 그때까지는 살려놔야 돼요. 조건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. 자, 시작입니다. 장사에서 시작이로군요. 뭐 좀 지나면 어차피 반동탁 연합 전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몸살이고 있을까? 아니면 그래도 이 남쪽의 남만 정도는 내가 먹어버릴까? 어쩔까? 남만 교주 쪽은 뭐 먹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테니까 이 초반일 때 내가 빠르게 조준 알겠어. 고래가 공군의 호신다. 자, 좋습니다. 일단은 누가 나 찾아올 사람 없지? 야, 제야에 벌써 지금 주연이 있는데. 주연이 벌써 나올 때인가? 주연 정도는 데려올까? 액션이 굉장히 재밌을 텐데. 뭐 됐습니다. 일단 아직 송견도 안 썼는데 벌써 주연까지 데려오긴 좀 그렇지. 자, 일단 장사에 네 농업 개발을 하고 식량이 일단 많아야 돼. 식량이 많아야 일단 뭐 공격을 가든지 말든지 하지. 식량 없으니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죠. 일단 농업 개발. 장사를 이제 튼실하게 키웁니다. 자, 파라니아님 그리고 미켈님 어서오세요. 일단 반동탁 연합 이벤트 전투가 벌어지면 제 병력이 알아서 최대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최대한 그냥 뭐 꿀빠이다가
공격도 어딘가에 한 군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연합군 전투 이벤트 전투로 병력을 채워야지.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주연이 아직 여기 있네? 燃え上がってきた. 이 요리 히카겐가 최고다. 하이튼간에 육선하고 주연은 말에 절대 불이 빠지지 않어. 맨날 불 어쩌고 저쩌고. 자네 실력을 믿고 할 이야기가 있다. 우리 세력에 오지 않겠나? 뭐야 주연 바로 들어오네. 주연이 액션이 참 그 재밌죠. 어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세력에 이미 그 손책하고 송권이 이미 있었네? 근데 왜 손상향이 없지? 아, 그렇네. 왜 손상향은 없지? 야 손상향 어디다 팔아먹었냐? 아직 전용 칭호를 안 따봐서 그냥 석판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신화 카드는 그냥 하다 보면 나오던데. 곧. 자 이제 다음 턴에 점프 아닌가? 자 마저 회화 이벤트 끝내고. 야 송건아 너 지금 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날 부르는 거지? 오, 고치라니 오미유토. 요이 기회です. 天下について 語らいませんか? 그래 뭐 됐고 선물 안 주니? 에라이 선물이 없네. 좀 기대를 해봤는데. 어? 이 대사는 무쌍오로치 2편 때 하던 대사인데. 아니 여기서 이거를 다시 써먹어? 허이 잊으시지 않도록. 좋아 이제 다음 턴에 일단 교지를 빨리 먹으면 될 것 같아. 자 가자. 이키우 시미스노다.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는 나름대로 오나라 그 초기 올스타가 다 있는데 왜 한 당만 옆에 가 있니? 아니 한 당만 왕따네 세상에. 자 초반에 하여튼간에 서로 그 장소들이 별로 없을 때 빠르게 그냥 좀 조져볼까요? 상대가 죄다 보병 위주네. 그냥 보병해야지. 네, 반동탁입니다. 아타시라노 시로 세메르난테 바카나 야츠라다요. 기찌리 미노호도 오시에테 야로우자나이사. 2편 시절의 음악인가? 코노 치오 테니 이레루. 이키소. 나이스! 아주 좋구만. 사실 이게 그 8편에서 처음으로 나왔을 때는 약간 그 화상의 선딜레이가 조금 있었는데 그게 선딜레이가 좀 없어진 느낌인걸. 이 패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 진탄 타렘파 초기 버전 기준으로는 일단 타상이 좋은 애들이 거의 무조건 좋아요. 근데 마치 이.. 네..
이 화질 강도가 화상이 좀 좋아가지고 8M파를 할 때면 이 초기 버전 8M파를 좀 날로 먹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. 아주 보면 지금 거의 뭐 여포하고 같은 모션이거든. 그런데 여포에 비해서 공중 화상 플로우가 너무 좋지. 그냥 별거 있나? 일단 밀어요. 그 다음에 상대를 지운 다음에 하나 둘 이거 안 하면 지금 다 될걸. 자, 드래곤이 어떠세요? 어? 잠깐만, 이 평타 끝났을 때 여기 불꽃 같은 거 그 소환하던 거 어디 갔어? 원래 저거 그 모션이 끝나자마자 지금 불꽃이 소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 버그다. 이거 만약에 참석성 달았으면 이거 한번 긁을 때마다 애들 그냥 한 방씩 한 방에 한 놈씩 갈 텐데. 하여튼간에 송계는 원래 그 DLC 무기가 생기기 전에도 충분하게 강한 편이었거든요. 그냥 본인이 그 들었던 그 박도라고 해야 되나. 하여튼간에 그 원래 무기도 원래 강한 편이어서 사실 오히려 화전 상도가 좀 미친 느낌은 붙이는 느낌이었는데 이 엠파이도 좀 떡상이라고 봐야지. 엠파이도 진짜 타선 효율이 너무 좋아졌고. 저 폭발 이펙트가 왠지 여기 하이팅근에 지금 8M파에서 버튼 하이팅근에 중앙에 애들이 많이 뭉쳐있는데 그 화쟁산도의 유니크 플로우가 그 중앙에 뭉쳐있는 적병을 한 번에 처리해주기 참 좋을 것 같아요. 여러가지로 이번에 참 좋을 것 같아. 야, 이번 전투는 그냥 완전 대승인데 병력 차이 봐. 타상 봉인? 아니 액션 봉인은 좀 가끔 원하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게 그 진판판인데. 그러니까 지금 요 화전상도 마지막 폭발이 딱 이제 그 거점 내에 있는 병사들 한 번에 때려잡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. 병사들 딱 알맞게 모여있기도 하고. 저런 거 불꽃 저런 거 소환해 두는 거. 気合入れ直してこようかね。 お見事。いやはやとても真似できません。ここを動くんじゃないよ。
일단 어쨌거나 진삼팔 계열에서는 캐릭터의 강함을 논하는 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8엠파에서 거점 처리 능력이 얼마나 좋냐 이게 분명히 그 캐릭터 강함의 캐릭터 평가에 영향을 받아야 되거든요. 워낙에 그 아군이 약하고 저기 아군 거점이 털어먹는 속도가 빠르니까 나도 하여튼간에 거점 처리 속도가 빨라야지 어떻게 그 네 싸우는 게 가능하니까요. 거기다 지금 아무리 봐도 그 플로우로 전도 플로우로 때리면 되게 계속 낙법해지는 그 버그 기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사실상 격잔을 갖다가 그 때려잡는데 거의 뭐 전도는 공인 수준인데 근데 타상은 절대 얘네들이 공격을 안 치니까 접점을 가장 안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타상이거든요. 그래서 적장 적용용 타상이 이렇게 돌진되어가지고 네, 적 동사들도 같이 쓸어주고 그러면서도 지금 클록 부장 두 명이 떴거든요?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타상 때리니까 아무런 지금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갔죠. 이게 되는 캐릭터들이 지금 이제 8엠파에서 굉장히 그 좋은 캐릭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. 난이도는 전 언제나 살아납니다. 끝! 이 턴이 끝나고 나면 딱 이제 다음에 지금 반동타 그 호루간 전도 나올 것 같은데 오토노 토라 오코니 아리 오우 풍요의 번개 저거 업그레이드 다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을까? 공격 속도는 나중에 그냥 막 퍼주던데요. 나중은 그 다 공격 속도 달려있을 것 같은데 자 7엠파하고 다르게 싹 다 처형을 해버리면 내 땅을 지킬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려줘야겠군요. 아씨 엠파를 하면 그냥 싹 다 그 중국을 갖다가 전멸시켜버려야 되는데 오! 너네들은 그냥 내정을 하거라. 얘 살아있어야 되나? 일단 난만을 조질까? 숙영 선생님이 뜨셨어. 또 나에게 무슨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? 자, 숙영 선생님께서 지금 네 오셨으면 네. 아유, 그 우리 송견님은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. 어? 뭐야? 또 바둑이야? 야 아들내미 인성고수 야 이거 무서워서 이 아버지 노릇 하겠어? 절에서 나중에 괜히 그 부하에게 미움바 부하가 아니라 뭐 하여튼간에 그 어딘가에 미움받아가지고 저 암살당했구만. 아이고 한심한 내 새끼 그 누구 아들인지. 아이고 수경 선생님 지금 제가 그 자식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게임 시스템상 솔로거든요? 결혼 상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. 여기 가나이 예? 누구요? 뭐지? 인간임을 포기하라는 것인가? 아니 왜 하필 그 사람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그
추천을 해줘. 뭐야. 아니 그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고 있어? 하여튼간에 원래 이 게임 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DLC 무장인데. 그 수경 선생님 아주 그 발이 넓긴 하시네요. 벌써 그 DLC 무장하고도 그 다 교류를 하셨어. 자 드라운즈 천사님 어서 오세요. 이제 슬슬 그 승진했습니다. 주먹 정도면 그래도 이제 반동탁 연합에 그 당당하게 제후로 들어갈만 하지 않을까. 자 동맹을 누구하고 맺어둘까. 딱히 그 맺고 싶은 애들은 없긴 한데 위에서 쳐들어오면 좀 귀찮으니까 얘하고 해둘까? 해줄 마음이 없네. 아니면 내 부하 장수들 능력치가 별로인 건가? 가라! 황계본!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라네. 거절하진 않겠지? 네, 대사만 보면 뭔가 평범하게 거절하는 것 같지만 승낙입니다. 왜 대사가 저런 식인지는 모르겠어요. 아니 왜 저런 걸까?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? 자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이런 곳에 방어력을 좀 우리 수도가 어디지? 하긴 뭐 송견이 있는 곳이 수도지. 여기 완전 방어하기 힘들겠는데 무장이 없잖아. 병사 숫자가 별로 그렇게 그 소모율이 없어가지고 하여튼간에 첫 전투를 너무 완벽하게 끝냈다 보니까 굳이 지금 뭐 추가 모병을 할 이유가 없군요. 상업이나 일단 발전을 시켜놔야겠어. 교지가 뭔가 그 송곳도 탐낼 정도로 뭐 좋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하죠. 난 뭔진 모르겠지만. 좋았어! 가자! 의지를 보여줄 때다! 넌 그냥 남아있어라. 아니, 없어도 될 것 같아. 아니, 얘네들 뭐 진짜 그 병력도 없는데. 네. 아니 이 정도만 돼도 호각이잖아. 해볼만 하지. 호각이면 괜찮아. 호각이면. 자 하여튼간에 방금 화진 쌍도였는데 이번에는 쌍도 대신에 기존 무기를 써보죠. 맹제 호황도. 야 이름 하나만큼 뭔가 멋져요. 굉장히 멋져. 딸내미가 안 보이는데 대신에 그냥 뭐 이걸로 남아 넣고 다녀볼까. 여기는 지금 어디부터 공략을 해야 되나? 사실 송견이 진짜 이거 박도 들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데 이 무기 자체가 워낙에 좋기도 하고 그냥 진짜 무지성으로 기절만 그냥 밀어붙이면 되거든. 아니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밀면 돼요. 거기다 지금 강제 분석종까지 붙었는데
이게 지금 그 엠파에서 바뀐 속성 효과를 그대로 받는다면 진짜로 속성까지 하나 얻는 거지. 얼마나 좋아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송전 되게 좋은 것 같다. 아니 너무 덕진에 깊숙이 들어왔나? 뭔가 굉장히 아프게 얻어맞네. 피회복은 언제나 그 비계로만요. 근데 그 비계를 채우는 방법이 내가 저걸 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얻어맞기만 하면 땡겨야 돼요. 순카이라고 같아요. 我らが 制圧したぞ。 一度 体制を整えねば。 あとは頼んだぞ。 あの塔が 味わうがいい。 さすが俺の親父だぜ。 お見事。 야 근데 8평 기준으로는 그래도 차라리 좀 각도가 더 나았는데 지금 8엠파에서 갑자기 화진상 조직이 좀 더 효율이 좋은 것 같다. 공격 범위 차이가 좀 많이 나. 자, 그러면 저는 체력 회복을 저기, 네, 요 왼쪽에 지속적인 수성 카드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. 저게 진짜 좋더라. 안 그래도 아군이 빨리 죽는 지금 8엠파인데, 뭐 아군 체력까지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니까, 저것만 잘 터뜨리면 그래도 아군도 좀 더 버티던데. 어이 어이 거기 놀지 말고 얼른 뭐야 여기라도 좀 도와줘. 오막 적이 불온난 곡이 아니. 근데 지금 요거 박도 성능이 이거면 이 하우돈이 이번에 좀 많이 힘들겠는데. 아니다 하우돈은 그 유니크 플로가 나름 그 고성능이어가지고 거점 쓰기 좋아가지고 괜찮으려나. 해봐야지 알겠지만. 자, 증원군의 등장. 내가 손키노 희호요. 자, 이번은 우리가 세밀을 간다. 내다리나 도구와 쓰부시지마우가. 오마에라, 쓰이데가이. 그래도 여기 나름대로 그 난만의 수도여서 그런가? 좀 난이 그 아군 명령에 희생이 좀 있고. 자, 리디님 어서오세요. 기절! 一度体制を整えねば。あとは頼んだぞ。
파이팅 그래, 저 진짜 그 전도불로 딱 두 대만 맞으면 무조건 그 적장이 굴러버리는데 분명히 저거 버그 맞다니까. 해체하겠지. 이 숨겨내 이 무기를 들었을 때는 저 막타가 그냥 내려 찍기라 가지고 별로인 것 같은데, 하우돈이 이거 들었으면 그 막타가 옛날에 쓰던 그 EX 원이어가지고 이 거창 타격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. 아이. 아, 본진의 복병?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었지. 근데 뭐 안 막아도 될 것 같은데. 아군이 워낙에 지금 많이 적을 털어가지고. 아군이 아니지, 내가 턴 거지. 내가 턴 거지. 오미고토나 익사부리. 야리야갔다라. 카니와 카이스. 오보에테오케요. 그거 보니까 남만군 모델링이 같이 있었을 텐데 병사들은 없었나? 아, 병사들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엠파이어가 안 만든 거였네. 호가이카, 오누시니 타스케라레르토와. 야, 이곳은 순하게 해우요. 勇ましき戦ぶり。 この地はいただいた。 これで策の幅も広がるというもの。 난 그래도 숨겨먹기 둘 다 가만히 유지됐을 줄 알았는데, 아유 이번에 화전 상태가 너무 그 여기 메타에 좋네. 빨리 패치가 돼서 전도 플로우를 갖다가 적장이 무조건 피하는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그걸 좀 써먹을 것 같은데. 고생이 되어 와가 할 일 지도인데 도착하세요. 오이, 당신의 렌타츠의 세매 見せてやるかの. 見事だ. 오마에와 와가 사크니 카카세누. 요시 액션 미스터다도. 이겨! 빨리 그 참속성 그 판을 구해야 되는데 언제 나오려나. 자 얼른 가자 이놈들아. 이 맵은 그러고 보니까 그 사다리 차가 없네. 오직 충차 올인인가.
나중에 혹시나 이 방어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. 야, 얼른 작업 시작해. 얼른 얼른. 자, 하나 둘. 하나 둘. 원래 지휘하는 사람은 옆에서 이제 구경하는 게 국룰이죠. 자, 작업을 좀 더 빠르게. 도트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엄청나게 낮아요. 진짜 거의 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. 저 무능한 것들 결국 내가 직접 가야겠네. 이나 기방을 무케 敵を 殲滅するぞ. 와시와 대왕 가족과 대지를 守るため 오메이를 倒す. 俺の守りは固いぞ。ビクともせんわ。一人で暴格様を倒そうってのか。敵になるんじゃねえ。 오씨 카운터! 아니 소리엔 들어왔는데 소리엔 들어왔는데 못 깼다. 자, 와규균님 어떠세요? 신노 삼국 무소です. 요시 액쇼 쓰시토타조. 엠파이어스에 대한 제 대답은 언제나 그 8편을 재밌게 하셨던 분이라면 네, 재밌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딱 이 정도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이거 이상 더 괜찮은 표현이 없어. 진짜 딱 그대로거든. 하후존은 또 누구야? 번성전에서 싸웠던 애인가 보다. 어? 추경. 네, 아군이 될 예정입니다. 이거 뜨면 그냥 무조건 아군이더라고. 소레토모 분이 이길까다. 도스케테크레르노가이? 야, 소랴 아리가타이케도사. 추경을 받고 송건을 내치라고? 뭐야 그게? 아니 가만있던 송건은 왜? 하여튼간에 저 칭호를 갖다가 높게 유지를 해야. 뭐야 다 꺼져. 너의 아내는 이제 나의 것이다. 자, 트리타님 어서오세요.